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현삼과의 오동나무, 그리고 이 오동나무 앞에 참자가 들어간 참오동나무, 요두 종류의 오동나무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울 지방에는 이두 종류의 오동나무들이 꽃이 만발했죠. 꽃이 만발했는데 이두 오동나무 종류들에서 핀 꽃을 보면은 꽃의 색깔이 연한 보라색으로 핀, 보라색의 꽃이 피는데 자세히 보면은 그 보라색의 연한 보라색의 꽃의 모습이 기품이 넘치죠. 기품이 넘치는 종처럼 생긴 아주 기품이 넘치면서 우아하고 귀족적인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이 오동나무 종류들입니다. 근데 이 오동나무의 종류들은 오동나무를 볼 때마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악기가 있죠. 오동나무를 볼 때마다 떠오르는 악기가 바로 가야금하고 거문고입니다. 가야금하고 거문고를 옛날 우리 조상들은 가야금과 거문고를 바로 이 오동나무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오동나무로 가야금이나 거문고를 만들게 되면은 그 소리가 맑고 깨끗하고 청아한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동나무 종류였다고 합니다. 먼저 이 오동나무의 학명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명을 보면 오동나무의 학명은 파울로니아 코리아나라고 해서 코리아나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오동나무는 한국이 우리나라가 원산지다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원산지인 것이 바로 오동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참 오동나무는 학명을 보면은 파울로니아 토멘토사 해가지고 토멘토사라는 말은 바로 털이 많다고 하는 뜻입니다. 털이 많은 오동나무다 해서 이것을 참오동나무라고 했는데 토멘토사라는 말이 들어가는 식물들의 이름이 많기 때문에 토멘토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대개 이렇게 잎의 표면이나 잎의 뒷면에 이렇게 털이 많거나 아니면은 어린 가지에 털이 많거나 꽃에도 털이 많다. 이렇게 털이 잔뜩 많은 털보를 보통 토멘토사라고 하는데 참오동나무는 바로 털이 많다 하는 뜻에서 토멘토사라는 말이 들어갔고 참오동나무는 원산지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일본하고 중국이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일본과 중국이 원산지이고 참자를 빼면 우리나라가 원산지다 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 참오동나무는 참오동나무와 참자를 뺀 오동나무는 꽃이 피어 있을 때만 두 나무를 구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꽃을 제외한 나머지 열매나 줄기나 잎의 모습으로는 두 나무를 전혀 구별을 할수 없기 때문에 요즘 5월 초순에 피는 참오동나무의 꽃을 보고서 아, 이거는 참오동나무인지 참자를 뺀 우리나라 토종 오동나무인지를 구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참오동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꽃에 요렇게 꽃 하나가 있는데 요꽃 하나의 모습을 보면 여기가 아래쪽이 붙어 있죠. 이렇게 아래쪽이 붙어 있는 나팔꽃처럼 꽃의 아래쪽이 붙어 있는 이러한 통꽃의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꽃이 떨어질 때는 요꽃 전체가 하나라 한 개가 다톡 떨어지죠. 벚나무처럼 꽃잎 하나하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떨어지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화관이라고 하죠. 꽃부리라고 합니다. 이렇게 꽃부리가 있는데 요 꽃부리의 안쪽, 요 안쪽을 보면 꽃부리,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화관이라고 하는 꽃부리가 있는데 요 꽃부리의 안쪽을 보면 안쪽에는 자주색의 줄무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자주색으로 된 거의 검은색에 가까운 자주색으로 된 이러한 줄무늬가 있으면은 요거는 오동나무 앞에 참자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오동나무 앞에 참자를 붙여줘서 이러한 꽃부리에 자주색의 줄무늬가 있으면은 참오동나무이고 요 줄무늬가 없으면은 오동나무다. 그래서 오동나무의 꽃을 보면 오동나무의 꽃은
이렇게 자주색의 줄무늬가 없다. 여기 보면 요 속에 자주색의 줄무늬가 조금 전에 참오동나무는 있었는데 요 참자를 뺀 오동나무는 요게 줄무늬가 없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고 이 참오동나무나 우리나라 토종의 이 오동나무는 꽃이 필때 보면 꽃은 원뿔꽃자리에 달리게 됩니다. 원뿔꽃자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꽃이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삼각형의 형태를 이루어서 요꽃 부분이 뾰족하고 아래가 넓다 하는 요런 꽃자리인데 이렇게 아래쪽에 꽃대는 길이가 길고 요 아래쪽에 꽃대는 길이가 길고 위로 올라갈수록 꽃대의 길이가 짧아지죠. 요거에 비해서 요 길이는 짧고 요건 또 짧고 이렇게 해서 맨 위에는 아주 짧은 꽃대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꽃차례를 우리들은 원뿔꽃차례라고 합니다. 원뿔꽃차례라고 하고 한자로는 원추하서라고 하는데 요 길이가 30cm에서 40cm 되는 커다란 꽃차례에 아주 화려하고 예쁘고 우아한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오동나무입니다. 근데 이 오동나무에 요 꽃뿌리 속, 요 바로 요 속의 부분을 보면은 요 속에는 이러한 형태의 암술과 수술이 있습니다. 암술과 수술이 들어있는데, 요게 자세히 보면 요게 쭉 올라가는 요거, 요기에서 요렇게 쭉, 요것이 바로 암술대이고, 암술대 옆에는 수술대가 요게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수술대가 있는데, 요게 보면 두 개의, 요 바깥쪽에 있는 요두 개의 수술대는 길이가 길고, 안쪽에 있는 요 수술대 두 개는 길이가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짧은 수술이 두 개가 있고 긴 수술이 두 개가 있는 이러한 수술을 우리들은 한자로 이강웅예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둘긴 수술이라고 합니다. 두 개의 수술대가 길다. 그래서 둘긴 수술이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형태의 수술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동나무죠. 오동나무이고 마찬가지로 참오동나무도 똑같습니다. 참오동나무도 이렇게 둘긴 수술을 가지고 있어서 여기 암술대가 가운데 이렇게 있고 바깥쪽에 수술 두 개는 길이가 길고 안쪽에 수술대는 길이가 짧다. 그리고 수술대 끝에는 꽃밥이 두 개씩이 달리는데 요두 개씩이 서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은 아 정말 귀엽고 앙증맞습니다. 이런 귀엽고 앙증맞은 이러한 둘긴 수술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오동나무 종류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잎의 모습은 둘다 거의 구별을 할수 없을 만큼 비슷하고 줄기의 모습도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다만 열매의 모습도 아주 거의 둘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참오동나무의 열매를 보면은 참오동나무의 열매를 먼저 보면 참오동나무는 이렇게 10월달에 갈색으로 익게 되는데 갈색으로 익을 때 이렇게 두 쪽으로 이렇게 갈라지죠. 이것이 바로 열매 껍질이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데 요 열매 껍질이 갈라지면서 요 갈라진 요 한쪽을 보면 요 바로 요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열매 껍질인데 열매 껍질 속에는 여기에 방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방이 하나가 있고 두 개의 방이 있는데 그방 속에는 이러한 열매 씨앗의 뭉치가 있습니다. 씨앗은 이렇게 하얀색의 가운데 까만 점처럼 보이는 이러한 요것이 한 개가 씨앗인데 이건 아주 얇죠. 아주 종이장보다도 더 얇은 이러한 씨앗이 이렇게 있는데 요 씨앗들이 뭉쳐져 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게 뭉쳐져 있는 상태. 이러한 씨앗의 뭉치를 가지고 두 개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 요 씨앗 한 개를 자세히 보면 요런 모습이 됩니다. 요런 모습이 돼서 요 가운데에 까만 색깔, 요 까만 색깔이 바로 요게 씨앗입니다. 씨앗이 이렇게 있는데 요 씨앗의 가장자리에는 하얀색의 이러한 날개가 씨앗을 삥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이 날개가 아주 얇고 가볍기 때문에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작은 미풍에도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요 씨앗이 멀리까지 날아가서 번식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러한 기능을 할수 있도록 날개가 넓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이러한 씨앗들이 요한개한 개가 요 까만 거한개한 개가 씨앗 하나이기 때문에
많은 씨앗들이 뭉쳐서 이렇게 씨앗 뭉치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참오동나무인데, 마찬가지로 오동나무도 마찬가지죠. 오동나무도 보면은 이꽃 하나를 보면은 꽃이 이렇게 암술대도 있고, 암술대 아래쪽에 시방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수술은 수술대가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을 가지고 있고, 꽃밥 속에는 꽃가루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과 암술이 모두 제 기능을 다할수 있는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양성화라고 하죠. 한자로는 양성화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이런 쌍성꽃, 꽃 하나가 모두 쌍성꽃이기 때문에 이꽃 하나는 모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열매 하나, 꽃 하나하나가 요꽃 하나하나가 모두 다 열매 하나하나를 다 맺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열매도 아주 많은 열매가 맺게 돼서 원뿔꽃차리를 이루게 되는데, 열매 하나는 나중에 있게 되면 이렇게 둘로 갈라진다. 갈라지는데 요 열매 껍질이 둘로 갈라지면서 요 열매 껍질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튀어나온다 해서 튀는 열매, 한자로 삭과라고 하죠. 이런 튀는 열매가 삭과인데, 이 삭과의 속을 보면 이렇게 방이 여기도 하나가 있고 여기도 하나가 있고, 방이 두 개가 있고, 그 속에 씨앗 뭉치가, 이렇게 커다란 씨앗 뭉치가 여기도 하나가 들어 있고 여기도 하나가 들어 있고, 그래서 두 개의 씨앗의 뭉치가 들어 있는데, 요 씨앗은 보면은 요게 갈색, 진한 갈색에 검게 보이는 요 부분이 바로 씨앗이고, 요 씨앗을 중심으로 나비의 날개처럼 보이는 이러한 넓은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작은 바람이 불더라도 멀리까지 날아간다 하는 이러한 특징은 참오동나무나 이 오동나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열매의 모습이나 줄기의 모습이나 잎의 모습은 모두 같기 때문에 오동나무나 참오동나무를 구별을 할수 없지만, 요즘 5월 초순에 꽃이 피었을 때 꽃뿌리 속에 자주색의 줄무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없으면은 오동나무이고, 요 속에 줄무늬가 있으면은 참오동나무다. 이렇게 두 나무는 5월달에 꽃이 피었을 때에만 구별이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